그렇고 말고 라고 하는 표현 이거 어떨까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고 말고 라고 하는 표현 이거 어떨까요? No doubt about it. No doubt about it. No doubt라는 이름의 아주 유명한 미국 팝 그룹이 있었죠. No doubt, 확실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ubt, D-O-U-B-T. 이 doubt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B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doubt라고 발음하지 doubt라고 하지 않거든요. 의심 혹은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no doubt, no doubt 이라고만 하게 되면 의심할 여지가 없지, 확실하지, 물론이지 이런 뜻이 돼요. No doubt 이렇게. 근데 no doubt about it까지 또 뒤에 더 붙잖아요. No doubt about it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에 관한 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것만큼은 분명하다란 말이 됩니다. No doubt about it.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아니 정말 그런 사람 만나서 되겠어?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라고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건 정말 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지. No doubt about it. No doubt about it. That's for sure. No doubt about i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no doubt about it. 어떤 때 또 쓸 수 있을까요? 문장 한번 상황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